대한민국 축구계의 명장면 이의룡의 의룡과 칠타의 합성어로 의룡타라고 불리는 사건은 대한민국과 중국의 국가대표 경기 중 중국 선수가 이의룡의 발목을 차는 등 공격적인 플레이를 이어갔는데 이에 이의룡은 해당 중국 선수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려버렸습니다. 이후 레드카드를 받아서 퇴장을 했지만 머리를 쥐어잡고 누워있는 중국 선수와 당황한 듯 뛰어오는 다른 중국 선수 그리고 분노에 찬 표정으로 중국 선수를 내려다보는 이의룡 선수. 사람들은 구도와 표정 그리고 인물들 모두 완벽한 사진이다 라고 하면서 열광을 했는데요. 이후 이 사진은 의룡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패러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.